넘겨서 21번 가겠습니다. 자, some organizations, 어떤 조직들은, 뭐 organization은 그냥 조직을 나타낼 수도 있고 회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 뭐 그런데요, 여기 글 보니까 employee 나오고 막 하는 걸로 봐서 그냥 기업으로 해석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눈치를 딱 보는 거야. 얘가 뭔 내용일까? 사실 좀 막 읽고 싶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단어들이.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읽어야죠. 게다가 요지야. 주장을 빨리 파악한다면 그리 더 쉽고 재밌어지겠죠. 어떤 기업들은 may be reluctant to야. be reluctant to 뭐뭐하기를 꺼린다죠. 아마도 꺼리기도 할 겁니다. 뭐 하는 걸? facilitate 하는 거야. 돕는 거죠. 활성화시키는 거야. 풍부하게 하는 거야. 뭐를? their employees' participation 끊고 in volunteer activities. 즉 직원들의 참가야. 어디에 참가해? 자원봉사 활동에. 자,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여기 시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유니폼 입고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주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저기 조례호수공원 같은데도 법원 직원들이나 막 점심시간에 돌아가면서 그 뭐 티셔츠 같은 거 맞춰 입고 나와서 쓰레기 줍고 하는데, 모든 회사에서 다 그런 걸 장려하는 건 아니겠죠. 자, 만약에 너희가 회사 사장이야. 근데 우리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걸 꺼린다? 왜 꺼릴까? 상상을 하고 한번 읽어보죠. 왜 꺼릴까? 왜 싫을까 그게? 왜? 싫진 않을 것 같아. 아, 싫다면. 그래, 당연히 싫지 않겠죠. 아, 하면 좋지, 자원봉사. 근데 싫다면 왜 싫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런 거 할 시간에 일에 대해서 뭐, 아이디어나 좀 내고, 뭐 회사 일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나 좀 하지, 뭐 쓰잘데기 없이 저런 자원봉사한다고 싸돌아댕기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조금 악독한 기업 사장이라면. 그죠? 그래서 they may believe, 여기서 they는요 어떤 회사입니다. 이걸 봉사활동을,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싫어하는 회사들이죠. 얘네는 may believe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대생략 됐고요. it's none of their business, 그게 자기 할 바 아니라고. 즉 자기 일하고는 상관없다, 무관하다고 믿는 거야. 아주 자원봉사 해봤자 저거 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 저 멍청하게 저 짓을 왜 하는 거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땡땡 콜론 나왔네요. 이거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겠죠. if 만약에 employees want to do volunteer activity, 이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원한다면 they can make their own arrangements.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인은, 그 뒤에 대인은 직원들이겠죠. 그죠? 직원들이 can make their own arrangement,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야. and 그리고 세모하시고요. 자, make하고 do하고 동사 원형 병렬이네요. can에 엮이죠. do so, 그렇게 할 수 있겠지. on their own time, 지네 한가한 시간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봉사활동 이런 거를 뭐 해주는 게 아니고, 뭐 마련해주는 게 아니고, 정 하고 싶으면 니네 한가할 시간, 니네 주말에 쉴 때 니네가 계획해서 니네가 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corporations, 회사들이죠? also may be concerned, 또한 아마도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뭘 생각해요? about allocating the resources. 리소스즈가 뭐야? 자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allocating이니까 자원을 할당해 주는 거야. 근데 어떤 자원이냐 묶어줄게요. needed PP가 리소스즈 꾸며주죠. needed to set up 끊고 search programs까지. search programs가 봉사활동이야. 봉사활동 프로그램. 즉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면, 셋업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야. 아, 우리 직원이 50명인데 걔네가 저기 호수공원 가가지고 쓰레기 줄라면 집게도 사야 되지, 쓰레기 봉투도 사야 되지, 뭐 그래도 나가면 뭐 이렇게 띠나 하나 두르고 옷도 하나 맞춰 입고 가야 되지 않겠어? 옷도 사줘야지. 돈 들잖아요. 자원이 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고. or 또는 perhaps 아마도
they fear 걱정할 수도 있으면 또 계속 단어가 바뀌는 거야. 뭘 두려워하지도 않겠죠. 그냥 걱정하고 뭐 꺼리고 싫어하는 거겠죠. 뭘 싫어하냐? 대 접속사 나왔죠. Facilitating employees' engagement elsewhere 까지가 주어입니다. 길죠. 근데 다행히 동사가 이거를 만약에 시제일치로 나왔다면 수의일치로 나왔다면 Facilitating 동명사 주어니까 3인칭 단수로 받아줘야 되는데 동사가 다행히도 May week은 조동사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른 곳에 elsewhere 다른 곳에 engagement 관여하는 거 관여하는 것을 facilitating 이걸 부추기는 거잖아요. 부추기는 게 may weaken their commitment 그들의 뭐? 헌신이죠. commitment는 그럼 they어는 누구겠어?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의 헌신을 may weaken 약화시킬 수 있다. 즉 딴 데 힘 빼고 일은 열심히 안 할 수 있다고요. 그죠? to the organization or their jobs 그 조직, 그 회사라든가 그 직원들의 일 직원들의 일에 헌신하는 걸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not to worry on the last point. not to 뭐뭐 하지 말아줘.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게 뭔데? 봉사활동한다고 회사 일이나 그죠? 회사나 자신의 일들, 직원들의 일에 헌신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왜? 그 이유가 나오겠죠? Research shows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That 접속사겠죠? Participating in corporate volunteer activity corporate 협동적인 그죠? 협동적인 그런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그 되겠네요 아 근데 여기서 corporate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회사가 마련해준 그런 봉사활동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뒤에 보니까. 왜? 회사가 마련해준 그런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heightens. 동사죠? rather than weakens. weakens 동사죠. 자, rather than은 일단 병렬을 만들고 있습니다. 뒤에 거 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에 거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약화시키기보다는 향상시켜주더라. 뭐를?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이 직원의 회사에 대한 그런 헌신을 향상시켜주더라 in part because 일부분은 이것 때문에 라는 얘기죠 people feel a sense of self-worth 자기 스스로 가치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뭐 할 때? when they do the good deeds 좋은 일을 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that은 관계대명사겠네요 무슨 격일까? 목적격입니까? 관계대명사 아닌가? 자, 맨 뒤에 두 있죠? 두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죠. 그럼 어떤 일이냐? 좀 길게 떨어져 있는데 Their organizations, 그들의 회사가 made, 만들었대요. It 여기서 it은 가목적어입니다. Easier, 더 쉽게 만들어졌어. For them은 의미상 주어죠? 그들이 to do 하기 쉽게 만들어준 좋은 일 즉 회사가 그들로 하여금 더 하기 쉽도록 만들어준 좋은 일 이렇게 되는 거죠 good deeds가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for them에서 them도 역시 employees고 아 이 문제는요 뭐 해석은 해석이고 문제를 변형해서 낸다면 기가 막히네요 이거 뭐야 지칭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 줄 가운데 있는 they가 회사야 그죠? 근데 세 번째 줄에 뒤에 있는 day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앞에 있는 weaken 뒤에 있는 their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or their jobs에서 their 그 다음 마지막에 방금 나온 for them에서의 them 이런 건 전부 다 직원들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1번에서는 전체적으로 대명사가 지칭하는 그런 명사가 누구인가 이걸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지는 간단하죠.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마련해주면 어떻다? 이 직원들은 그걸 통해서 회사에 더 헌신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가치도 느끼고 한다는 얘기겠죠. 이해 됐나요?